자,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연휴인데요.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과 술을 한잔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조개, 조개다. 자, 오늘 갈 곳은 불타는 조개구이. 싱싱한 회와 조개가 엄청나죠? 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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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퍼포. 와. 그치? 너무 푸짐합니다. 대짜, 대짜. 진짜, 진짜, 진짜. 약간 살 안 찌는 느낌. 맞지? 내가 얼마 전에 누나한테 이제 그 식당 했다고 누나 와가지고. 난 무조건 떡구여가지고. 왜 조개 껍데기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어디가? 아, 약간 징그럽지만 귀엽게 생겼다. 어디가? 예. 약간 인어공주, 인어공주 그거 같이 생겼어. 인어공주 약간. 착하다. 칼칼해. 나중에 여기다 칼국수 맞아. 자, 여러분 가리비, 가리비에 한잔 할게요. 가리비 자 가져가세요. 이런 것도 맛있다. 가리비, 가리비. 아니야, 나 오뎅꼬치 만들 거야. 취한다. 이게 뜨거운 거 앞에서 좀 줄일까? 맞아. 자, 내가 직접 만든 오뎅꼬치, 오뎅꼬치 10만점. 나는 근데 이해는 오랫동안 아팠어가지고 마음속에 막 그거 안 가고 있는. 나 껍질 좋아해. 4일 동안 거 집에. 전부 칼국수 주게. 나 어릴 때는 그런 거. 아, 근데 내가 어제 그 부스 쪽에서 왜 핸드폰이 어려워? 이게 한쪽 손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한쪽 손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안 돼. 친구들끼리 해외여행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맞아. 재밌겠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나도. 그니까, 다 같이 갈 때는 폴빌라 빌릴만 한 거지. 그치. 그치. 솔직히. 거기서 우리끼리. 칼국수. 맥주라도 흡연석 따라줘. 근데 말만 흡연석이지. 그냥 이거야. 이런 플라이 넣고. 뭐야,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어? 야, 누가 내 물에다가 이거 담가놨어? 먹었지, 우리 아나. 바로 가? 바로 가야지. 걸어가면 야 소화 다 되겠다 야. 자, 이 차는 배고프니까 치킨. 자, 우리는 치킨 홀릭에 가볼게요. 우리 치킨을 모두 홀릭해봐요. 닭똥집 맞나? 옛날 통닭 닭강정. 얘 이혼 얘기하자. 이거 왜 결혼하는 게 어디서 이혼 얘기야 진짜. 결혼 안 했으니까 쉽게 얘기해. 결혼 안 했으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야. 결혼하라고 해라. 그게 야 너 그게 쉬운 줄 알아? 차라리 형 짜증나네 진짜. 나도 노력해. 나 노력을 해봐. 그럼 이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저희가 첫 만남인데 제가 뼈 있는 걸로 시켜서. 괜찮습니다. 저 뼈 있는 거 좋아해요 라고 할 거야. 는 네. 소주 한 잔 주실래요? 아, 네. 그렇게 할 거야? 너 그런 말 들어 할 거야? 아, 네. 거짓말. 다 일러. 너 그런 말 들어 할 거지? 네. 자, 짠할게요. 누나 그럴 거야? 짠할게요 이럴 거야? 그렇게 나올 거 같아. 어떡해. 망했다. 그럼 빵이네. 안 돼.
이렇게 많아요? 치킨! 닭다리! 6시네, 6시. 6시밖에 안 됐어? 우리 3차, 3차로 가서 노래 부르고. 자, 오늘은 가족여행, 가족여행 갑니다. 좋지, 좋지. 좋다고 얘기해봐. 아, 신난다. 우리 포천의 딸 이성매와 함께 임성빈과 임미경과 가족여행 쿠키랑. 괜찮다 이거 이렇게 나온 거. 오, 그치? 엄청 많네. 이걸 우리 중량이 700g이면 괜찮잖아. 근데 신선해 보이긴 하네. 탈까 같이? 좀 많나? 아니야 많지 않아. 그치? 하나 사긴 이것도 같이 하자 그럼. 감사합니다. 이거는 될 것 같은데? 됐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어와 육회를 먹을 거예요. 엄마표 육회와 장어구이. 라라라라 쿠키 하이 안에 가족 늘 푸른 허브펜션에 가장 좋은 건 바로 야외 스파입니다. 여기로 가면 이따가 우리 가족은 스파를 즐길 거예요. 와우. 자,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에 이 침대. 엄마 여기 바뀌었다. 침대 더 큰 걸로 바뀌었다. 우리 내려와서 잘 수 있어. 정말 산정호수는 걸어서 15분 정도면 갈 수 있고요. 아주 산속에 있는 우리만의 공간. 따뜻해! 자, 오늘의 메뉴는 온가족 민물장어입니다. 자, 구워볼게요. 숯불, 숯불. 자, 장어 700g입니다. 온가족 손질 민물장어. 와, 요새는 이렇게 다 나오니까 뭐. 장어 숯다리 안 가도 돼요. 뭐야? 왜 커? 이 잘라낸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숯인데? 그래. 대어다! 대어! 대어를 낚았다! 자, 노릇하게 장어를 구워줍니다. 가리비도 함께 구워볼게요. 엄마가 굳게. 봐봐, 엄마. 혹시 제대로 된 거 맞아? 응. 자, 장어 익었습니다. 장어 익었대요! 구워하겠습니다. 오늘의 술은 조니 워커 골드 리저브. 위스키를 좋아하는 우리 아버지. 한 잔 드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 엄마표 육회입니다. 엄마가 직접 무친 한으로 무친 육회. 빛깔 보세요. 당신 여기 엄마 장어 이스백 가리비 나갱이는 리몬첼로 엄마는 토끼 소주 토끼 토끼. 자 우리 네 한번 합시다. 자,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하세요. 아빠 짠하세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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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하세요. 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 사랑해. 어우 엄마표 육회 좀 춥지? 좀 춥지? 엄마 이렇게 너무 맛있어. 맛있다? 응 미쳤다. 엄마 이렇게 돼. 확실히 이거 향은 다르네. 맛있지? 생강 올려서 토끼술 장어 좋은데 엄마? 맛있다? 응. 토끼 새해 복 많이 받아 짠. 오 좋아. 엄마 이거 먹어. 같이 먹어요. 따라잖아. 오 장어 너무 맛있어. 아버지가 구워주신 가리비. 이거지. 이거지. 따라잖아. 이 가리비에 한 잔. 투정 없지? 자, 한 잔 땡기시고. 한 잔 먹어. 언니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토끼 소리 되는 건 처음 먹어본다 얘. 맛이 완전히 양주 맛이야. 아 진짜? 어 좀 먹어봐. 향도 약간 그래, 좀 다르다. 그래. 양주라니까. 야 미경아 양주야 조금 안 써. 이따 이거 육회 남으면 이거 육회 비빔밥 해먹으러 맛있겠다. 그렇죠. 그렇지. 야채 이거 넣고. 맞았어. 바로 그거야.
내가 할게. 아니 내가 할게. 아니 내가 해야지. 서로를 너무 아끼는 우리 엄마 아빠. 자, 먹어. 하지만 매일 자, 만나면 싸워. 어. 이거 이거 출근했잖아. 아 왜 그래? 배 왜 안 주냐? 아, 아유씨 왜 주냐네? 한 번 안 줘. 두 번. 응. 그지? 배 좀 잡았어야 돼. 나 좀 잡아.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터뷰하겠습니다. 이제 환갑을 맞이하셨는데요. 아버지부터 환갑을 맞이한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자, 어머니. 자, 60 맞은 기념이지. 그래도 60년을 세상에서 딱 버티고 딱 살아왔으니까 자, 어떠세요? 아, 벌써 내 나이가 60? 아, 허리야? 응. 갑자기 순식간에 지나왔어? 어, 그냥 진짜 눈 뜨고 나니까 60이네. 아. 뭐 우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막 그냥 조금 그냥 좀 그래. 야, 엄마 운다. 아, 우와, 갑자기. 갑자기 왜 그래?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인터뷰 시켜? 이따 2차 전에서 시켜야지. 아,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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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데 아, 미안합니다. 아, 인터뷰 중지해요. 어, 중지했어요. 중지했어요. 우리 아마 이제 여기 있다가 저기 들어가면 술 확 오를걸? 그지 맞아. 자, 짠할게요. 여기가 너무 섹시해. 아우. 근데 왜 이렇게 씨. 아, 나 가져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어. 고맙고. 알지? 겉으로 내가 표현을 안 해줘. 알아. 귀여워. 그냥 목걸이를 해줘. 귀엽대. 목걸이를 해? 진짜 너무 고맙게 감사하고 요즘 애들 키우고 참 엄마 아빠 이렇게 키운 거야. 아니 나는 니네한테 너무 고마운 게 애들을 키운 거에 대해서 지금 애들 시집을 갖고 그랬는데도 엄청 시켜. 나는 어렸을 때 엄마 거야? 가방에서 나는 엄마 돈 많이 훔쳐갔거든. 알아. 근데 그 가만히 있었던 거지. 근데 아빠도 엄마 가방에서 막 몇천 원 가져간 적 있어 없어? 많아. 어. 누가 보고 언니가 한 거잖아. 진짜 그랬어? 아, 장어를 이렇게 먹으니까 좋네. 여기 장어 맛있네 이거. 괜찮네. 상태 좋은데? 아빠가 상태 좋아. 응. 아우! 아우! 둘이 오늘 사이 좋네! 아우, 갑자기 얼굴이 터질라 그래. 근데 당신 왜 얼굴도 하나도 안 빨개? 이러다 이제 들어가면 훅 빨개져. 이러다? 나도 안 빨갛지. 안에 엄청 춥고. 근데 한 가면서 더 느끼고 왜냐면 이제 어깨가 좀 이런 일이랑 만나고 또 만났지만 야, 근데 이제 지금 나나 창식이나 애들이 얼마나 저거 있을까? 야, 우리 찍어 엄마 둘이 같이 찍어. 너무 빨가지 않아? 아니야, 하나, 둘, 셋. 그럼 이건 이제 칠순 때 쓴다. 다시 웃어. 칠순 때 쓴다. 웃어. 그냥 카메라 렌즈 봐. 렌즈 아빠가 잘 안 웃어서 다시 웃어. 웃어. 활짝 웃어. 더 활짝 웃어. 이거 그래. 이거 이거 나 이거 이거 웃어야지. 어떻게 하고 바보 같아 언니. 좋아. 좋아. 좋잖아. 그게 딱 좋잖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파티 준비하느라. 이렇게 오랜만. 저 엄마 앞에서 애교 떠는 거 아니야? 재롱 부리는 거 아니야? 저 아빠 숨쉰다. 그만하라고 해. 그만하라고 해. 아, 좀 신난 거 너무 신난 거 같아. 아. 둘이 나이트에서 만났어. 지금 둘이 올드팝 듣고 있어. 아, 저 무슨 쓰야. 아, 저 쟤 뭐야. 소리야. 오늘 땀 쏘고 써야 되나 봐. 괜히 좀 눈치 보이네.
우리 밑에서 자자. 둘이 위에서 자라 그럼. 위에서 자 또 뭐 할 수가 있어? 불닭 먹이면. 어우 맛있어. 어우 어우 봐라. 이거 내가 조금만 버렸네. 아빠 라면 좀 먹어. 응. 오케이 자. 어 예. 싱글톤 12년생 60년 세월 끝까지 께 무슨 대수요 한라산 구름을 하품 아 노래 잘한다 아빠 한정 한정 저번 내가 뮤지컬배우야 역시 윤상민 뮤지컬배우 좀 있어 이게 나 여보 안 아 정말 아 정말 어떻게 오늘은 어느 곳에서 아 좋아 지친 마음을 쉬게 하나 볼까 으아 어이 야 뭐야 가수야 거의 하와수 아니야? 자 둘이 둘이 러브 댄스 쳐주세요 러브 댄스 러브 댄스 오케이 야 와 와 이 사람들 좋구만 좋구만 자 지금 저희는 산정호수 산책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밤 9시고요 아빠가 저렇게 길 앞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산정호수로 가는 길입니다. 자, 여기는 산정호수 수변 데크입니다. 어, 좋아, 좋아요. 어, 아빠, 그거 이마에 그거 좀 올려봐. 어, 좋아, 저 귀여워요. 고기. 케이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저 아빠 괜찮은 거예요? 야, 이제 가세요. 아빠, 길 밝히세요. 어, 예. 아, 예. 저기 지금 물줄기 따라 얼은 오. 거야? 와, 미쳤다. 물줄기 따라 얼었다는 거 아니야? 저건 거의 그냥 겨울 안국이야. 드디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명절 동안 정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더니 이렇게 매콤한 마라탕이 땡겼다고요. 오늘 마라탕과 꿔바로우, 연태 금양, 그리고 같이 함께 먹을 싱따오 드래프, 세메 소설이 섞어서 It's 고메. 어? 와, 이거 갑자기 떡 돌렸더니 이 동그라미가 떡 빠졌어. 아, 과일량. 연태구냥, 오늘 연태구냥. 아,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한번 회포를 풀어볼게요. 어우, 피곤해. 뭔가 피곤한 느낌. 맥기요? 어우, 좋아. 라쿵푸에서 매운맛으로 2인 시켰습니다. 연휴 동안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고기 추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건두부, 내 사랑 건두부. 오, 이츠 연근 사랑해요. 마라탕, 마라탕. 맛있어. 맛있어. 백목이, 백목이. 이 목이버섯은 마라탕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맞아. 국물이 싹 빼지. 버섯이 잘 어울려, 마라탕. 으짜살. 푸즈, 푸즈, 내가 좋아하는 푸즈. 팽이, 팽이. 어, 맵다. 맵지? 적당히 매워. It's 고메, 좋아. 짤라게? 어우, 이 고메는, 어우, 향이, 어우. 어우, 무슨 향이야. 왜 이런 향이나? 꽃향기 같은 거. 어, 시큼해. 입술이 빨갛지? 응. 나 이제 매운 거 먹는 중에 입술이 이러더라? 입술이 부어. 아니 다 붓는 건가? 나도 잘 붓는 거야. 난 그렇게까지 안 부어. 나는 바로 극단적으로 확 부어버려. 오. 오, 시끄러워.